매직볼. 신기한 매직볼. 매직볼. 이렇게 납작한데요. 납작한데 멋있다. 짠. 이렇게 납작한데요. 짠. 팬이네. 돌리고. 납작한데? 공이 돼요. 우와. 공. 자세히 보면 보라색, 와인색이 너무 멋있네요. 공. 다른 버전. 멋있다. 짠. 납작한데요? 짠. 멋있다. 멋있다. 작은 색종이 8장 8장으로 만들고요. 작은 색종이 4장 4장으로 만들었어요. 폭풍 간지. 매직볼은 일반 색종이 4장 총 8장을 사용했어요. 얘는 4장을 사용했어요. 일반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으로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길쭉한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세로로 해가지고 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모양이라서 네모 접기예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고요. 반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쪽 방향도 또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줄게요. 그러면은 창문 접기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 펴가지고 이렇게 색이 보이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세로로 두고 여기가 지금 중심선이거든요. 가운데 선. 중심선이 지금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데 중심선을 이렇게 방구이모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 중심선을 끌어올려서 그 위에 접힌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또 이 중심선을 지금 방금 접은 바로 위에 있는 이 선에 맞춰서 또 끌어올려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중심선을 이렇게 잡아서 그 위에 있는 선에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접어주세요. 이게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을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거 중심선 또 이 접힌 선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중심선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딱 접힌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계단 접기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또 이 중심선이거든요. 지금 접은 바로 위에 있는 이 선, 한 칸 위에 이 선이랑 맞춰서 또 접어주세요. 중심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접힌 선에 딱 맞춰서 계단 접기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다 접었어요. 이게 중심선인데요.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 중심선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방향을 뾰족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 선은 저절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쪽 말고 이 위쪽, 이게 중심선인데요. 중심선이 뾰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 중심선의 바로 위에 있는 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위에 있는 선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세요. 뾰족하게. 그 위에 있는 선은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방구 이모가 만들고 싶은 거는 중심선 사이로 위아래로 이렇게 계단 접기가 한 칸씩 접혀져 있어요. 이걸 만들고 싶어요. 중심선 사이로 1cm짜리 계단 접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흰색이 보이게 해서 접을게요.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접혀 있어요. 접혀 있는 상태 그대로 이렇게 두고 이 밑에 부분 먼저 이 밑에 네모를 이렇게 딱 접을 건데 밑에 이미 접혀져 있던 선에 딱 맞춰서 딱 똑같이 일치가 되게 밑에 선이랑 맞춰서 접어주고요. 지금 여기 접힌 선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밑으로 꺾어주세요. 계단 접기가 이쪽 밑에 두 개 생겼네요. 이쪽은 다 했으니까 다시 이 위쪽으로 해볼게요. 돌려가지고 이 밑에 부분 흰색을 접는데 이 밑에 한 칸 접혀져 있는 거랑 똑같이 맞춰가지고 접고 이 가장자리도 잘 맞았나 보면서 접고 바로 위에 접힌 선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운데 중심선을 중심으로 계단 접기가 여러 개 만들어졌어요. 양옆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작은 네모에 이렇게 세모 접기를 네 개 해줄 거예요. 중심선 가로선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 접기 4개를 이쪽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를 2개 접어주세요.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가로 중심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로로 접힌 선이 있어요. 그 접힌 선에 맞춰서 이 접힌 선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완성. 그래서 딱 펴보면 가로 중심선이 있고 이렇게 반으로 접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잖아요. 팽이처럼 여기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있고 이 상태에서 이쪽을 세모를 잠깐 열어주고 이쪽도 밑에 쪽
위쪽 세모를 잠깐 열어주세요. 위에 하나 열고 밑에 하나 세모를 잠깐 펴주세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거를 보라색 8개, 이색 8개 이제 결합해 볼게요. 8개, 8개 다 만들었으면 이제 결합을 해 볼게요. 이렇게 들고 가로 중심선에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세모 4개를 접었잖아요. 그때 이쪽 위에 하나 피고 이쪽 밑에 하나 피고 이 상태로 결합을 시켜볼게요. 다른 색을 하나 들어가지고 똑같이 위쪽 하나 피고 아래쪽 하나 피고 가로 중심선 위쪽 하나 아래쪽 하나를 펴가지고 이렇게 들고 지금 핀 거 이 펼친 세모를 이렇게 가로선이 가로선이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선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펼친 세모를 여기 펼치지 않은 이거 펼쳤고 펼치지 않은 세모에다가 낀다고 생각하고 껴주세요. 껴서 이렇게 반으로 이색 반으로 딱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면 여기 일자선이 맞고 보라색을 위에 부분 꼈더니 밑에 부분 여기 보라색 말고 다른 색을 또 이거 살짝 들어가지고 가운데 이쪽 밑에다가 또 세모를 꽂아주세요. 두 개 위에서 보면 두 개가 겹쳐졌어요. 합체 결합됐어요. 그 다음에 이 색이니까 또 보라색을 가운데 가로선 중심 이게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펼친 세모를 여기 안 펼친 세모에다가 끼고 이렇게 똑같이 껴주고 보라색과 이렇게 반으로 껴서 반으로 접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접고 밑에를 봤더니 또 여기 보라색을 껴줘야 돼요. 이렇게 보라색을 껴주고 또 결합이 됐네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만큼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할게요. 여기 하나 이색 가로 중심선 이렇게 붙일 거예요. 네, 이 펼친 세모를 이쪽 세모에다 딱 끼고 반으로 이렇게 접고 여기 맞춰주고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넣어주세요. 연결 또 보라색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잡고 가로 일자 이렇게 잡고 여기 펼쳐진 세모가 일로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이 밑에 부분 보라색도 이렇게 넣어주고 짠 연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잡고 벌써 많이 붙였네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다 두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잡고 이제 가로로 쭉 이렇게 대고 펼친 세모를 여기 다른 색에다가 딱 끼고 반으로 이렇게 접고 뒤쪽에 이 색도 또 세모도 펼친 세모도 껴주고 짠 계속 연결해 볼게요. 반으로 접고 뒤쪽에는 펼친 세모도 해주고 다시 해볼게요. 이 모양에서 펼친 세모를 여기다 껴가지고 반으로 접고 뒤쪽에도 또 펼친 세모를 넣어주고 살살 이렇게 모아주고 와 봐봐요. 그 다음에 껴 아코디언 뿅 이렇게 지금 만드는 중인데 이렇게 했다가 와 이렇게 만드는 중인데 이렇게 있다가 와 멋있다. 더 붙여볼게요. 마지막 하나까지 다 결합을 시켰어요. 그럼 연결을 해볼게요. 이쪽 마지막 그다음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이쪽 보라색 마지막이랑 이거랑 이렇게 된 상태에서 멋있다 이렇게 잘 눌러보고 엄마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마지막 부분 연결할 때 이거를 세모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펴주고 여기 위에 부분 보라색 삼각형에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펼친 세모를 껴주고 밑에 부분 보라색 세모를 펼쳐서 여기 다른 색에 펼친 세모를 넣어주세요. 똑같아요. 지금까지 결합시켰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완성! 짠. 매직볼? 멋있어요. 멋있다.